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메라 소니 풀프레임 A7C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을 2주 동안 사용해본 경험으로서 이렇게 리뷰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제품 알아가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 위주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여받은 것은 A7C 그 다음 번들 렌즈인 셀 2860 렌즈를 대여받았습니다. A7C에 관해서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특징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소형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확실히 풀프레임 미러리스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던 알파 6400보다 좋긴 좋더라고요. 화각 자체가 좀 달랐습니다. 기존에 소니에서 액정이 돌아가는 거 하면 항상 틸팅 액정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요렇게 이건 제가 사용하는 알파 6400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스위블 액정이 들어가더니 A7C에도 스위블 액정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A7C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A7M3에 들어가는 FZ팩 2280mAh 배터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 제가 사용하던 알파 6400에서는 FW50이 들어갔었는데 배터리 용량이 확실히 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충전을 많이 안 하고 사용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알파 6400은 배터리를 정말 진짜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확실히 이 부분 장점이었습니다. 무게는 카메라 본체만 434g, 알파 6400은 403g. 그러니까 크롭바디랑 풀프레임이랑 30g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뭐 엄청 가벼운 거죠.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적용된 센서, 뭐 아이폰 이런 거죠. 그런 것보다 30배 큰 풀프레임 센서입니다. 그리고 소니 미러리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AF, 오토포커스죠. 693개의 위상차 AF 포인트, 425개의 컨트라스트 측거점. 이걸 활용해서 AF를 정말 빠른 속도로 잡아줍니다. 뭐 이거는 예전 제품들부터 거의 경지에 오른 상태다 보니까 AF 좋아졌네 이런 걸 못 느낄 정도로 엄청 빨리 잡힙니다. 그냥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그리고 AF를 잡는 그런 기준점들. AI 오토포커스라고 해가지고 색상이나 얼굴, 눈동자, 그리고 동물들, 물체까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점 잡는 게 뭐 엄청 편해졌죠. 그리고 터치를 지원하는 LCD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아직 좀 더 발전할 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초점과 뭐 사진 촬영 뭐 이 정도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소형 제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무시받을 수도 있고 약간 저가형 느낌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인지 바디 자체를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마그네슘 합금 바디로 제작이 되었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작은데도 엄청 고급스러워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 웹캠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옛날 제품들부터 쭉 지원을 합니다. 제가 5100, 알파 5100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웹캠이 지원이 되고 그 이후로 모든 제품들이 웹캠이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A7M3랑 다르게 메모리는 듀얼 메모리가 아니에요. 싱글 메모리. 그 소리는 약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다. 약간 개인 타겟으로 맞춰져서 나온 그런 바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A7 이상 계열을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바디를 버리고 넘어오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쉬운데 커스텀 버튼들, A7 막 이상에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커스텀 버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그래도 좀 낮아진 것 같긴 해요. 보통 풀프레임 딱 나오면 거의 300만원 찍고 400만원 찍고 이런데 이건 뭐 200만원대 초반? 아니면 200 깨지냐 마냐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구입을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을 이런 부분들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 막 아니면 뭐 크롭바디 쓰시는 분들, 원래 커스텀 버튼이 부족한 알파 6400을 사용했다 보니까 크롭바디 쓰셨던 분들은 뭐 A7C 풀프레임만 써도 그냥 와 감탄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A7C 이 제품만의 어떻게 보면 장점일 것 같아요. 제가 페이유 G6 맥스라는 짐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알파 6400이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제품은 여기다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못 버텨요. 그런데 여기에 풀프레임 바디가 올라간다? A7C?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이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풀프레임 A7C를 썼을 때
주변에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액세서리 금액들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꽤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또 보여졌어요. 뭐 일단 뭐 크롭바디 쓰고 있는 뭐저 같은 경우는 뭐 감지덕지죠. 그리고 제품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기존 풀프레임에서 사용했던 그런 렌즈들 있잖아요. 막 GM 렌즈. 제가 이번에 테스트했을 때도 뭐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2860. 네, 그것도 썼지만 제가 1635 GM이랑 135 GM 이렇게 두 개도 같이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엄청 커서 약간 부담스러워요. 메인으로 GM 렌즈나 그런 것들은 좀 가지고 다니기 힘들겠다. 그래서 A7C에 맞는 그런 렌즈들로 구성을 하고 가지고 다니면 풀프레임에다가 막 크기까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장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사진이랑 영상들을 좀 찍어봤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화면들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소는 2420만 화소입니다. 그 소리는 알파 6400과 차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사진보다는 영상 쪽에 좀 맞춰져서 나온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입을 액정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진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블로그 용도로 막 촬영을 했을 때 알파 6400과 그렇게 크게 막 차이점을 느끼기는 힘들었어요. 막 화각 문제도 솔직히 사진이면 어느 정도 내가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화각들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엄청 막 좋아졌다. 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소는 똑같은데 체감상 뭔가 그 또렷한 느낌이 있어요. 센서가 커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일단 촬영하고 나서 크롭을 해서 사용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총 15스텝, 연산은 초당 10장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파 6400은 11장인데? 그래서 사진까지는 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영상 쪽입니다. 영상은, 이거 진짜 탐나요. 일단 뭐 이렇게 작은데 풀프레임. 영상에서 풀프레임은, 화각 확보가 되니까, 일단 좀 가까운 거리에서도 넓게 넓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풀프레임이다 보니까 확실히 보케 날려주는 게 달라요. 지금 여기만 봐도 말이죠. 제가 사용하던 알파 6400에는 손떨방이 없고, A7C에는 손떨방이 있고, 우측 손떨방이죠. 그리고 수입을 액정이다 보니까 마이크 장착해서 사용하기는 뭐 괜찮았습니다. 그게 왜 괜찮았냐면, 알파 64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를 올리잖아요? 그럼 마이크를 여기다 장착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 화면을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겉에다가 스몰리그 케이지를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마이크를 여기다 달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7C에는 이쪽에 수입 액정이 들어갔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조합이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수입 액정 단점이 액정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화면을 못 본다는 점? 근데 그 부분은 일단 뭐 A7C보다는 수입 액정의 단점인 것 같아요. 대신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찍을 때는 뭐 수입을 액정이 짱이죠. 그리고 소니의 장점, ISO. 표준은 ISO 100에서 51200까지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이걸 확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ISO 50부터 204800. 오. 특히나 소니가 고감도 저노이즈. 네, 이걸로 유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ISO를 신경 안 쓰고 막 그냥 올려서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막 1, 2천에 그냥 갖다 두고 쓰거든요. 예전에 니콘 썼을 때는 와한 300, 400? 막 이렇게만 돼도 막 노이즈 막 자글자글해가지고 못 썼는데, 이거는 뭐 소니 자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K 컨텐츠를 촬영을 할 때, 4K를 6K 오버샘플링해서 4K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알파 6400에서 오버샘플링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딱 화질이 좋았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알파 6400은 4K로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을 때 50메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A7C는 24프레임 기준으로 100메가 촬영이 가능합니다. 두 배죠, 두 배. 그래서 영상을 딱 편집할 때도 그냥 그냥 약간 미소가 지어지는 달라요. 달라. 확실히 달라. 그다음에 뭐 특징 같은 거 하면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라고 해서 HDR, HLG, 네, 그걸 대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7C 역시 S로그 3를 지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로그 3가 S로그 2 대비 좀 약간 밝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색을 잘못 다루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로그 2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점차 이렇게 로그 3로 넘어가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렇게 좀 정적인 환경 아니면 좀 밝은 곳막 그런 데라고 하면 저는 대부분 로그로 촬영을 해서 색을 씌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프레임에서 딱 로그를 썼는데 이게 조리개도 크롭바디는 그 1.5배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리개 4짜리 쓰고 있는데 크롭바디에 쓰면 거의 뭐 F6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일 거예요. 그런데 A7C는 풀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그런 조리개에서 손해보는 게 없고, 화각에서 손해보는 게 없고,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색을 잘못 잡았는데, 지금 좀 적응하고 나니까 확실히 되게 여유로운 느낌? 뭔가 편집할 때도? 그래서 풀프레임에서는 로그를 조금 더잘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엄청 탐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엄청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크롭바디에서 아쉬웠던 부분들, A7 M3에서 약간 부담스러웠던 그런 기능들, 이 둘이 조합되어 나온 제품이 A7C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현재 크롭바디 알파 6400 같은 경우는 약 100만원, A7C는 약 200만원, A7 M3 약 200만원. 많이 내려갔죠. 그런데 4K 무제한 촬영이 알파 6400이랑 A7C. 그러다 보니까 딱 중간 위치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딱 하나 정해서 구입하기 애매한 그런 제품 라인, 금액대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이 A7C를 A7C 하나만 사용하기보다는 알파 6400이랑 A7C, 아니면 A7 M3랑 A7C 이 조합으로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그런데 렌즈를 뭐 돌려 쓴다라고 하게 되면 A7 M3랑 A7C가 조금 더잘 어울리긴 하겠죠. 저처럼 사진과 영상 둘다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성비 제품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역시 A7C 제품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막 경험했던 거 그런 기반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대여해서 써본 거라 뭐 이거 이후로 더뭐 알아보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2주 대여는 좀 짧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한달 정도? 네, 그 정도는 써봐야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한달 정도 사용했으면 A7C에 바로 적응되어서 구입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아쉬우니 말이죠. 너무 아쉽단 말이지,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